안녕하세요. 주방의 아빠가입니다. 오늘은 인도식 커리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닭고기로 치킨 티카 마살라라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닭가슴살 300g 준비했고요. 깍두기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양파 잘게 다져서 150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양념할 커리 양념인데, 일단은 저는 고기를 먼저 향신료와 양념으로 해서 먼저 양념에 재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볼에 넣고요. 다진마늘 한 큰술 넣습니다. 양파도 먼저 넣겠습니다. 같이. 터메릭 강황입니다. 한 큰술. 다음은 후추입니다. 후추. 굵게 갈려진. 그냥 뭐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뭐 오뚜기 후추 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저는 한 작은술 넣겠습니다. 크로스트 칠리 페이퍼. 칠리 플레이크 한 큰술. 로즈마리 작은술 하나. 그라운드 파프리카 하나. 그 다음에 식용유인데요. 식용유 하나. 두개 넣겠습니다. 2개. 자, 소금 5ml 한 작은술이요. 설탕입니다. 설탕 한 큰술 15ml. 뭐 이런 스푼으로 골고루 잘 이렇게 양념이 묻도록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뭐 냉장고에다가 좀 두셨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양념에 식용유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다 한 테이블 스푼 정도 한 큰술 정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마른 가루로 이렇게 양념을 해놓은 거라 잘 탑니다. 그래서 불은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기름이 약간 뜨거웠다 싶으면 그냥 다 넣고 서서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인도 요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를 제가 접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빨리 볶아내고 그런 요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충분하게 끓여서, 오랫동안 볶거나 끓여서, 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런 뭐 향신료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맛을, 풍미를 충분히 뽑아내는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 긴 시간 요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적당한 족불? 네, 약불. 예. 네. 뭐 하다가 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서서히 익혀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로제를 하나, 둘, 세 개. 세 테이블 스푼입니다. 서서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닭이 다 익을 때까지. 물 약간 이렇게 보충하셔서. 익혀주고, 또 졸아서 빡빡하면 또 약간 물 정도 보충해주고. 이게 닭이 다 익었다 싶으면 간을 살짝 한번 볼게요. 상당히 이국적인 맛이 납니다. 여기 강렬한 뭐 큐민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쯔란. 근데 그건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라서 지금 저는 뭐이 정도만 가지고도 인도 요리 전문점에
맛은 충분히 느끼겠는데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제주도 있을 때 서귀포 연동에 가면, 아,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가면 인도분 두 분이서 하시는 그 인도 커리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뭐 난도 직접 하고 그분들이 뭐 향신료나 그런 것들도 현지에서 직접 핸드캐리로 공수해서 만드는 집인데 그때 먹었던 그 치킨 카리랑 맛이 비슷한데요. 이건 저희 집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메뉴라 큰아들 아이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를. 예전에 몇 번 만들어줘서 그런가? 자기 다 익었어요. 다 익었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만약에 뭐 난을 즐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금방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또띠아 있잖아요, 또띠아. 또띠아 사셔다가 이런 마른 팬에 살짝 앞뒤로 부어가지고 또띠아 찢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도 뭐 난의 분위기는 나니까 그렇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서 만드는 간단한 인도식 닭고기 커리 요리 치킨 티카 마살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드셔서 한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